타고난 이야기꾼이라고 생각하고요. 장래 탐색자, 경계를 확장시키고 참신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발굴자라고 생각이 듭니다. 안녕하세요. 영화평론가 이동진입니다. 지금부터 조던 필 감독의 신작이죠.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고 있고 저 역시도 그랬었던 여름 대작입니다. 노베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겠습니다. 지금 이 영화를 기다리시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사실은 이제 이 영화의 반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. 이 영화의 구석구석 다 깊숙이 결말까지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겁니다. 스포일러를 최대한 넣지 않고 가급적이면 예고편에서 여러분들이 유추할 수 있는 정도로 거기에서 결까지를 뻗어가는 방식으로 여러분께 해설을 드릴 테니까 아마 영화를 보실 때도 크게 방해가 되지 않고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오늘 이 이야기들을 준비했습니다. 저도 이 영화에 대한 기대가 무척이나 컸습니다. 바로 조던 필 감독의 신작이라는 점에서 그랬는데요. 이전에 두 작품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던 Get Out 그리고 Us라는 작품을 무척이나 좋아했었습니다. 아, 이 사람의 세계는 점점 변화하기도 하고 점점 더 확장되기도 하는데 과연 세 번째 영화는 어떨까 라는 느낌으로 이 영화 노블 보게 되었고요. 실제로 제 생각대로 이 노비라는 영화는 이전에 두 영화에 비해서 훨씬 더 규모가 크고 상상력이 가닿는 어떤 그런 부위라든지 아니면 창조해내고자 하는 그 세계가 작동하는 원리라든지 아니면 그 사이즈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에서 이전보다도 훨씬 더 큰 작품으로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. 조던 필 감독은 항상 장르의 틀 안에서 움직이죠. 기본적으로는 이제 호러 장르에서 출발한 사람이고요. 또 호러에서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사람인데 저는 무엇보다도 타고난 이야기꾼이라고 생각하고요. 또 한 가지는 이제 장르의 탐색자 혹은 장르에서 어떤 경계를 확장시키고 거기서 참신한 무언가를 계속 만들어내는 발굴자라고 생각이 듭니다. 조던 필 감독의 영화들은 기본적으로 미스터리 또는 스릴로 작동하는 그런 호러 영화의 자장 속에 있는데 거기를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그 속에서 계속 신선한 비주얼적인 상상력 혹은 세계를 만들어내는 어떤 설정으로서의 스토리텔러로서의 뛰어난 재능 그 가장 최신판을 저희가 보고 있는 것이 바로 노비 아닌가 싶습니다. 이 영화의 캐스팅도 굉장히 신선하게 느껴집니다. 일단 다니엘 칼루야는 겟아웃의 스타이기도 하고 또 그 이후에 다른 영화로 아카데미에서 연기상을 받기도 했죠. 이 다니엘 칼루야가 다시 한번 조던 필 감독의 영화에 출연해서 주인공으로서 묵직하게 제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. 저희한테 또 굉장히 반가운 그런 캐스팅이 있다면 스티븐 연일 텐데요. 이 영화 속에 들어와서 어떻게 생각하면 영화의 이야기의 절반을 맡고 있다고까지 말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 속에서 스티븐 연도 호연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영화는 남매간의 이야기인데요. 그 남매간의 이야기에서 오빠인 다니엘 칼루야와 함께 그 동생인 그 배역으로 나오게 되는 배우가 있습니다. 바로 티티 파머인데요. 티는 개성으로 영화 속에서 다니엘 칼루야가 연기하는 정반대 방식으로서 이 남매간의 이야기를 또 하나 흥미롭게 펼쳐나간다는 주목되는 측면이 있겠죠. 무엇보다도 이 영화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한 단어만 고르라고 한다면 저는 스펙터클이라는 말을 고르고 싶습니다. 시각적인 측면에서 당연히 그렇고요. 주제적인 측면에서도 그런데요. 일단 이 영화는 스펙터클에 대한 인간의 어떤 원초적인 매혹이 이 영화에 담겨 있습니다. 기본적으로는 지난 2, 3년간 많은 관객들이 이제 극장에 가는 것을 꺼리는 환경이 되었었고 실제로 이 영화를 구성하고 이 영화에 대해서 각본을 쓰고 또 실제로 촬영을 했을 때 이 영화를 만든 조던 필 감독도 그런 데서 대한 염려와 우려를 가졌었다는 것이죠. 그런 상황에서 극장에서 사람들과 함께 웃고 떠들고 무서워하면서 그 영화를 보는 그런 원초적인 기쁨, 그 원초적인 기쁨의 핵심은 스펙터클에 대한 인간의 어떤 호기심 같은 것일 텐데요. 그런 것을 구현하는 역할을 만들고 싶었다라고 감독 스스로가 인터뷰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. 아니나 다를까 이 영화를 보게 되면 촬영 감독이 호이트 반 호이트마인데요. 현존하는 가장 뛰어난 촬영 감독들 중에 한 명이겠죠. 많은 분들께서는 이제 크리스토퍼 놀런의 덩케르크 같은 작품, 또 테넷 같은 작품에서의 촬영으로 기억하실 텐데요. 이 호이트 반 호이트마를 기용을 해서 찍어내었던 광경들 같은 것을 보게 되면 조던 필 감독이 이 영화의 시각적인 측면에서 어떤 걸 강조하고 싶은지를 고스란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. 무엇보다도 공간적인 맥락을 보신다면 그런 느낌을 받으실 텐데요. 영화의 공간은 도시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캘리포니아의 어떤 광야, 뭐 사막 이런 곳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. 호러 장르 또는 더 넓게 잡아서 이제 스릴러 장르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긴장감을 만들어내는 방식은 공간과 연기에서 말을 한다면 두 종류가 있을 것입니다. 하나는 굉장히 좁은 공간에 인물을 몰아넣고 휘몰아치는 말하자면 해소공포증을 자극하는 방식이 있을 텐데 이 방식은 심리 드라마로는 적격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서 스펙터클을 구사하기는 좀 어렵겠죠. 공간적인 맥락 때문에. 또 한 가지 방법은 정반대입니다. 광활한 공간 속에 인물을 굉장히 적게 두는 것이죠.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저밀도의 스릴을 주는 방식인데 의외로 이 방법도 스릴러
스릴러나 공포영화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는데 조던 필 감독이 지금 노블 통해서 본격적으로 발휘하고 있는 방식이 바로 이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광활한 대지 위에 몇 사람 있지 않고 심지어는 자동차나 무슨 또 다른 탈 것도 제대로 구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말을 타고 피하거나 아니면 인간이 달려서 도망가서 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아주 가까운 곳으로 내려온 하늘에서 온 거대한 무엇인가가 압도하고 있는 것이죠. 그랬을 때 과연 인간은 어떻게 피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하면 엄죽달싹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저밀도 상태에서의 공간에서의 공포 같은 것이 느껴지지 않겠어요? 이 영화는 그것을 집중적으로 시각적으로 공략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우리에게 어떤 흥미로운 체험을 비주얼적으로 안겨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. 이 영화는 그런 거대한 광야로 표현되는 땅과 수많은 구름으로 뒤덮여 있지만 그 뒤에 알 수 없는 무엇이든 하늘과 그 접점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기이한 이야기들을 다루는 거죠. 그런 부분에서 이 영화 일단 하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 영화의 하늘은 제 추측컨대 아마도 감독은 바다를 하늘로 상상한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바다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의 이미지들이 있을 텐데 그것을 하늘로 상상함으로 인해서 이 영화에서 펼쳐지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신선하게 조각해냈다. 그것을 시각적인 이미지로 만들어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이 영화의 땅은 광활하다라는 것이죠. 근데 광활한데 거기에 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. 왜냐하면 척박한 땅이고 사막이고 하다 보니까 말을 키우는 목장이 있고 거기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그 목장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논의하고 있는 남매가 있을 뿐이고요. 거기서 꽤 떨어져 있는 곳에 그 어떤 서부시대를 재현한 스티븐 연이 연기하는 주프라는 인물이 이끌어가는 테마파크 딱 두 공간만 덩그러니 있는 것이죠. 거기에 뭔가 알 수 없는 거대한 무엇인가가 하늘에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인데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영화에서 시각적으로 표현해야 될 것은 당연히 어떤 광활함 같은 것이겠죠. 바로 그런 공간적인 맥락 속에서 가장 그것을 시각적으로 잘 담아낼 수 있는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했겠죠. IMAX 카메라로 이 영화의 전체 분량의 40분 이상의 분량들을 촬영함으로 인해서 대형관에서 이 영화를 특히 이제 뭐 IMAX관을 포함해서 보신다면 가장 그 영화를 만드는 사람의 의도대로 이런 시각적인 부분을 즐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영화사에서 이런 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거론하는 것이 바로 히치콕의 복북서로 진로를 돌려라라는 영화입니다. 그 영화에서 보시게 되면 광활한 옥수수밭이 있는 벌판에서 이 비행기에 쫓기는 주인공의 어떤 사투 이런 것을 액션으로 다룬 장면이 굉장히 유명한데요. 영화를 안 보신 분들도 아마 그 장면을 기억하실 겁니다. 어떻게 생각하면 그 장면을 연상시키는 장면이 바로 이 영화의 비주얼을 결정하는 압도적인 장면이었을 것입니다. 예고편에도 아주 짧게 1, 2초간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. 거대한 무엇인가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화면을 꽉 채운 채로 뒤에서 몰려오고 있고 그로부터 필사적으로 대니얼 칼루야가 말을 타고 도망가는 장면입니다. 이 장면이 아마 이 영화의 전체의 스릴과 긴장과 어떤 호러의 어떤 방식을 압축하는 그런 명장면이 아닌가 싶고요. 그로부터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조각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상상하게 됩니다. 그런 하늘에서 내려온 알 수 없는 무언가를 형상화하는 방식도 영화에서는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. 근데 그 못지않게 땅에서 벌어지는 그에 대응하는 인간들이 만들어낸 또 다른 비주얼들이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내용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. 우리가 보통 튜브맨이라고도 부르는 풍선 인형들인데 또 색색깔로 이 바람에 따라서 나부끼지 않습니까? 그런 것을 보여주는 어떤 이미지라든지 사운드 디자인도 굉장히 훌륭한 것처럼 보이는데요. 서서히 돌아가는 어떤 실내 팬 소리라든지 아니면 뭐 바람 소리라든지 폭우가 몰아칠 때 어떤 소리 아니면 비행체랑 관련된 어떤 신비한 소리 같은 것들을 굉장히 사운드 디자인을 잘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공간음악적으로 영화를 즐길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.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 영화에서 다루고 있는 어떤 그 감정 같은 것일 텐데요. 사실은 이 공포 영화를 작동하는 것은 두 가지 감정이 있습니다. 하나는 뭔가 하면 당연히 두려움이라는 감정이겠죠. 스릴러에서 굉장히 중요하겠죠. 또 한 가지는 호기심이라는 감정입니다. 그러니까 두려움만 있으면 피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인간에게는 없앨 수 없는 호기심이라는 것이 원초적으로 타고난 거죠. 그러니까 항상 두려움이 한쪽에는 있고 정반대로 다른 한쪽에는 호기심이 있어서 이 두 개가 결합되는 바람에 항상 어떤 사건들이 생기게 되는 게 호러이기도 하고 스릴러이기도 한데 바로 이 영화가 그렇습니다. 그런 측면에서 이 영화는 이 두려움을 이겨내는 어떻게 보면 두려움을 능가하는 호기심에 관한 영화라고 볼 수도 있고요. 그러면서 이 두 감정들을 영화의 끝까지 몰고 가는 굉장히 흥미롭게 진행되는 그런 단단한 심리적인 스릴러라고 볼 수도 있겠죠. 이와 관련돼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단순히 이 영화에는 스펙터클에 대한 매혹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. 정반대로 스펙터클에 대한 경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. 그런 면에서 이 영화의 시각이 굉장히 깊다는 생각이 드는데요. 인간의 입장에서 하늘에 뭔가 빠르게 움직이는 거대한 무엇인가가 있다라고 한다면 백인면백 다 하늘을 멍하니 넋을 놓고 쳐다보겠죠.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영화는 기본적으로 스펙터클, 그 중에서도 비극적인 어떤 스펙터클에 대한 사람들의 중독을 굉장히 비판적인 시선으로 다루고 있습니다. 대표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. 이 시선의 문제가 개입이 되게 되는데요. 다시 말하면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처럼 보이는데 뒤집어서 본다면 누가 누구를 보는가
보는 자는 누구이고 보여지는 자는 누구인가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. 보고 난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인가, 혹은 어떤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에 윤리적인 문제는 없는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한 어떤 문제들도 있을 수가 있겠죠. 거대한 어떤 스펙터클을 알 수가 없게 우리가 보게 되면 일단 보는 행위에 매혹이 됩니다. 보고 나서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거죠. 보고 난 다음에 가만히 있어봐, 내가 본 것은 무엇인가 라고 생각하는 어떤 과정이 있을 수도 있겠죠. 바로 이 영화 속의 주인공인 대니얼 칼루야가 연기하는 OJ라는 인물이 그랬죠.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는데 그러다가 다시 내려와서 아버지를 보는 순간 아버지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뭔가에 맞아서 심각한 상태에서 말에서 떨어지게 되는 거죠. 그 상황에서 이제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시게 되는 것이 영화의 처음 설정인 것인데요. 다니엘 칼루야는 하늘에서 움직이는 뭔가를 보면서 시작합니다. 그렇지만 호기심에서 그것을 보지만 그것이 무엇을 자기가 보았는지 자체를 모르고 있죠. 그 상황에서 내가 본 것은 무엇인가? 보았다면 그 다음으로 내가 해야 될 행동은 무엇인가? 이 영화 속의 인물들은 그것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서 벌어지는 일들이 이 영화의 이야기 핵심을 이루게 됩니다. 이 역시 예고편에 등장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. 그런 측면에서 이 영화는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모두가 즐기는 스펙터클에 대한 매혹을 굉장히 독창적인 방식으로 구사를 하고 있고요. 그러니까 그야말로 우리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거죠.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볼거리, 그 중에서도 굉장히 비극적인 볼거리에 중독되어 있는 우리의 상황을 굉장히 어떤 사회 드라마로서 혹은 미디어 비판으로서 경계하는 모습을 양면적인 측면을 갖고 있는 폭이 넓은 스펙터클 심리 드라마다,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. 또 한 가지 강력한 무기가 있다면 바로 미스터리입니다. 하늘에 떠 있는 거대한 무언가가 우리 아버지를 죽게 만들었는데 그게 아직 저기 떠 있다라는 것이죠. 그게 무엇일까?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단순한 미스터리이기도 한데, 이 단순하다고 말할 수도 있고 강력하다고 말할 수도 있는 미스터리가 영화의 거의 끝까지 강력하게 이 영화의 엔진이 되어서 끌고 간다는 측면에서 사실은 조던 필의 만만치 않은 그런 연출력을 볼 수 있는, 또 그런 각본 구사력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. 이 영화의 장르가 뭐냐라고 말을 한다면 일단 하늘을 날아다니는 무언가에 관한 것이니까 SF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. 그 속에는 호러의 어떤 뉘앙스도 굉장히 크고요. 거기다가도 묘하게 서부극의 뉘앙스까지 사실은 이 영화가 갖고 있습니다. 바로 그렇기 때문에 뭔가가 나를 추격하는데 말을 타고 달려서 도망가려고 하는 어떤 풍경들이 펼쳐진다는 사실 자체가 그렇죠. 그리고 이 영화의 드라마를 깊숙하게 파고들면 사실은 가족 드라마이기도 하고요.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사회 드라마이기도 합니다.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하게 보이는 여름용 대작 볼거리 영화 속에 다양한 다층적인 함의를 가지고 풍겨져 있다는 측면에서 이 이야기가 굉장히 다른 한편으로는 지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또 신비하게 느껴지도 하는 것이죠.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이 영화를 다 끄고 나면 우리 마음속에는 수많은 물음표들이 뜨게 되는데 그 물음표를 하나하나 건드려서 우리가 되짚어 볼 때마다 사실은 또 다른 이야기의 맥락들이 터지게 되는 그런 다양한 이야기, 보기보다 훨씬 더 많은 은유와 풍자들이 담겨있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 영화의 스토리를 스포일러가 없는 선에서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영화에 말씀드린 두 가지 공간이 있는 것입니다. 하나의 축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제 스티븐 연이 이끄는 어떤 서부시대를 모델로 한 테마파크인데, 이 테마파크는 사실은 원래 아역배우 출신이었던 이 스티븐 연의 어린 시절의 활동과 관련으로 만든 어떤 테마파크입니다. 또 다른 한 군데가 있는데 그것은 영화의 뒤에 주 무대가 되는 바로 마을 목장이고, 이 남매가 함께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현재 경제적으로 굉장히 곤궁한 상황에서 이 마을 목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고민하는 그런 공간이 있죠. 이 두 공간이 있는데 각각 다 이 인물들과 관련된 과거의 트라우마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. 스티븐 연에게는 90년대 말에 자기가 어린 시절에 출연했던 어떤 작품을 찍는 과정에서 생겨났던 어떤 비극적인 사건이 사실은 트라우마로 자리 잡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이 목장에서 6개월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두 사람이 말과 관련해서 하고 있던 얘기나 행동들은 바로 영화에 출연시킬 말과의 계약에 관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. 여기서 출연할 수 있는 것처럼 사실은 이 영화를 다 보고 나면 또 다른 어떤 커다란 주제가 떠오르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이 영화가 영화에 관한 영화다라는 것입니다. 그렇게 보면 이 영화의 모든 것이 달리 보이기도 합니다. 저한테는 사실은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하늘은 사실은 거대한 스크린처럼 보입니다. 극 중에서 이제 다니엘 칼루야를 포함한 수많은 인물들이 계속 하늘을 볼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스크린을 마주한 관객의 모습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것이죠. 그 다음에 하늘에서 나타난 그 무언가의 어떤 부분은 사실상 카메라처럼 보입니다. 근데 그 카메라와 맞서는 이 지상의 인간들이 갖고 있는 무기가 사실상 이 영화 속에서는 카메라입니다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영화는 두 개의 카메라가 대결하는 이야기로 볼 수도 있거든요.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영화의 모든 이야기들은 사실은 영화를 만드는 과정에 관한 은유처럼 보이기도 하고, 그렇게 본다면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 영화를 만든다는 것 혹은 영화의 역사랑 관련된 어떤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굉장히 은유적인, 굉장히 풍부한 텍스트로 보이기도 하죠. 이 영화는 사실은 영화 역사까지도 건드리고 있습니다. 바로 영화가 시작하자마자 보여주는 어떤 짧은 영상이 있는데
그 짧은 영상은 이제 영화를 역사를 공부하신 분들이면 누구나 아는 영상입니다.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은 바로 에드워드 머이브릿지라는 사람인데요. 이 머이브릿지가 찍었던 말을 타고 달리고 있는 한 남자의 모습이 영화의 초반에 압도적인 이미지로 등장하게 됩니다.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이 말 목장은 영화 속에 등장하는 말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그런 목장인데 이 사람들의 선조가 바로 그 머이브릿지의 초기 영상에 등장하는 그 사람의 바로 조상이었다라는 설정입니다. 영화사 속에서 우리가 기억하는 인물들이 있고 영화사 속에서 배제시키거나 잊어버린 인물들이 있게 되는데 이 영화는 그를 통해서 마땅히 대우받고 기억되어 되었지만 잊혀져간 어떤 영화의 존재들을 다시 불러내서 그들을 기억하기 위한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당연히 미국 사회에서 벌어지는 인종 문제랑 관련된 어떤 수많은 비극이나 안 좋은 어떤 상황들의 사건들이 있게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이 영화의 코멘트나 어떤 은유 같은 것들도 사실 이 영화에 담겨 있기도 하죠. 제 얘기만 들으셔도 이 영화의 사실은 얼마나 다양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단순해 보는 이야기 속에 이렇게 층을 여러 개의 레이어를 만들어 가면서 채워져 있는가를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. 물론 이것을 하나하나 다 짚어도 충분히 의미 있고 또 확장되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가 있을 것이고요.